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슬슬입니다. 슬슬님. 아, 자, 오늘은 이제 여성 유튜버죠. 요즘 디테일링계에 좀 핫한 아이콘이에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여간. 아, 힘들게 모셔서, 그러니까. 힘들게 모신 만큼 오늘 좀 조져야 된다. 제대로 부려먹겠는데. 아, 아까 진짜. 나한테 우동 얻어먹었다고. 오늘은 디테일링 유튜버계에서, 또 여성 유튜버계에서, 또 정말 급상승을 하고 있는 데일리 슬슬님을 모시고서 오늘은 제 차량을 같이 풀 디테일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명 뭐 변태세차라고 하지? 지금 거의 저희 쇼핑몰에 있는 물건 거의 다 지금 들고 와가지고 오늘은 데일리 슬슬님의 거의 뽕을 뽑으려고 합니다. 새알람 개새 뭐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렇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말 듣고 기분이 어떤가요? 저 집에 갈래요. 집에 못 가요. 못 갑니다. 오늘은 그리고 저희 방법보다는 데일리 슬슬님의 그 세차 프로세스나 노하우를 점점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보를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요. 우동값만큼만 하겠습니다. 우동값만큼? 7시간 안 한다. 데일리 슬슬 채널을 제가 이런 데다가 링크를 안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검색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 왜 그래요? 열심히 할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통 외장은 그냥 써있는 대로 우린 제조사의 말을 잘 지켜야 되니까 1대 10 정도. 아, 그런가요? 네. 방금 얘기하면 1대 10이에요, 정확하게? 네. 조금 더 넣을까요, 그럼? 아, 저희는 보통... 아니, 그럼 그만 넣자. 그래요, 뭐. 보통은 그냥 위에서부터 뿌립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날림으로 뿌리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프리워시는 그냥 좀 이렇게 날림으로 뿌려도... 프리워시를 날림으로 하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날림으로 뿌려도 네. 잘 묻습니다. 그래. 아. 그래 이거? 보통 우리가 쓰면 좀 남 그 안 남지 않냐? 부족하고서 뭐 한 번 더 뿌리거나 하는데. 그렇지. 이거 아랫부분은 자, 어디 가세요? 아니.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얘네들이 타고 내리는 그걸 해 주고 한 바퀴를 더 돌아야죠. 이렇게 한 바퀴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촬영할 때 웬만하면 다 한 바퀴 안에 끝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촬영은 이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돌아줘야 됩니다. 아, 그렇답니다. 우선 빠져있자, 우리는 그러면. 그럴까? 우동값 뽑아야 되니까. 아, 근데 차가 너무 깨끗해서 안 닦아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엄청... 지금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지금 차량 세차 안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딱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아, 거의 폐차 수준이죠, 사실. 심각해. 그리고 일주일이면 이제 딱 세차할 만한 그... 주기가 돌아왔는데. 그럼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차다 보니까 일주일에 지금 한 14번 정도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 너무 과해 이거는. 네? 일주일에 14번이면 내 만족 자기 나 그렇게 해야 만족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 본인 만족이라는데 또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슬슬님 요 아래 잘 뿌려주세요. 아래. 아래 뿌렸어.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안 뿌려. 웃으면서 방송하셔야죠. 그럼요. 뿌렸습니다. 새알람에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팅! 우와, 데일리즈 화이팅! 야, 최고다, 데일리즈! 이렇게 카샴푸를 타놓는데 여기는 안 타놓으셔서 카샴푸를 조금 찍었어요 제가. 어디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빈틈을 이제 할 건데. 틈새 부분들? 그렇죠. 틈새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우선 제가 하나 들어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마크부터 좀 감성 있게 네. 찍어주세요. 아, 마크부터요? 네, 마크부터 주세요. 예쁘게. 네. 제일 간지나라고, 제일. 저것 때문에 타는 거지. 아... 차는 너가 타고, 이거는 나 주면 안 돼요? 어디다가 붙이게? 그냥 집에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아예. 그럼 안 되나? 아예 안 되죠. 쪼잔하네. 아예. 그리고 요거는 보통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네. 나눠진 이 부분이 이런 솔 같은 것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디자인 납작붓이 있는데 이 납작붓 가지고 이렇게 싹 해주면은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아.
이래서 아니 안 그래도 슬슬님이 대전 내려오시기 전에 브러쉬 여기 많으니까 그냥 내려와 이랬는데 꼭 이 납작 붓은 있어야 된대요. 이 틈 사이가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정말. 이걸 그냥 이렇게 저런 동금 붓 가지고서 이렇게 닦으면은 이 안이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를 싹 이렇게 닦아주는 용도. 복성 씨 한번 해보세요. 그쪽 반대편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헹구고 이런 틈새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틈새를 싹 이렇게 한 번만 해줘도 요 붓을 다 넣어서 닦아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 브러쉬가 세차용이 아니죠? 이거 뭐 미술 미술용 쓰는... 그렇죠, 미술용. 네, 미술용 붓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아가미가 있죠, 아가미가? 그렇죠. 아가미가 있을 때는 제가 차가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런 안에는 네. 사실 이걸로 닦아도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둥근 붓을 아 둥근 브러쉬로 안에를 힐링하네 오늘. 저 이 작은 틈새 하나하나 다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래서 이런 틈새는 안 들어가니까 아 진짜 디테일링이구나. 이쪽으로 갈게요. 이 틈새에 얘가 진짜 쏙 들어가요. 그렇죠. 제일 쏙 들어가죠. 야 이렇게 틈새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너 우동값 뽑겠다 야. 이렇게 이 안이 되게 더럽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 안을 꼭 닦아주셔야 나중에 차가 더럽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한 가지 여러분들 팁 드리자면은 스노우폼 뿌리고서 막 브러쉬 하는 게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세슬리처럼 저렇게 컵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헹궈주시고 하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일일이 헹궈주면서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틈새도 일단은 오늘 처음 배웠지만은 보통 이런 틈새를 많이 잡아줘요. 이게 옷이 밑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잘못 닦으면 이 안에 때들이 좀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문대 해가지고 자꾸 떨궈내주면은 아 얘보다 살짝 좀 뻣뻣한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서 고압수를 쏴주면은 엠블럼이 떼진다는 거. 떼죠?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아, 떼지면 내가 가져가야지. 좀 너무 부드러운 브러쉬는 이 맛이 안 나고 이렇게 뭉툭해 흐물흐물거리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적당히 이런 틈들은 살짝 빳빳한 것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틈새를 진짜 들어갔다 나오는 브러쉬들. 요게 진짜 이 안에 묵은 때들은 정말 잘 뱉게 해줘요. 그렇지, 그렇지. 왜 피하세요? 아니, 예쁘게 찍으라고. 아. 이 레터링 감성. 레터링 감성 있죠, 또. 네, 레터링 감성 잘 찍어주세요. 사이사이까지 다 네. 닦아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후방 카메라. 하긴 후방 카메라가 이게 이거 주차할 때쯤 보면은 가끔씩 막 뿌얘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래? 단 한 번도. 일단 슬슬님 따라서 저희도 이 틈새를 좀 같이 디테일링을 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일로 와. 야, 하는 척만 해. 슬슬님 잘 돼가고 있죠? 아, 네. 전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저희 하고 있잖아요, 디테일링. 여기 너무 넓어서 둘이서 해야 돼요. 아, 저녁을 뭘 먹냐? 삼겹살 괜찮네. 그것도 내 브러쉬도 어디 갔어? 잠깐만요. 아, 여기 디테일링 한다고. 여기 이 부분 해야 돼가지고. 저쪽 부분 해주세요. 저쪽 해주세요. 저쪽. 네. 삼겹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삼겹살 먹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촬영 끝나고 슬슬님한테 우리 일 있다 하고 보내고. 바쁘다 그러고? 파이팅! 우리 지금 여기가 아우. 지금 때가 많네. 어휴, 뭐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여기 심했지? 어휴.
이제 그래서 우리 휠을 닦을 거예요. 휠이 왜 중요한지는 환자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고 오늘 이 분진 반응이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정말 큽니다. 아, 근데 정말 커요. 최근에 동규가 이거 세차를 해가다가지고 분진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 무섭게 왜 그래요? 야, 이게 분진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촬영 안 하신대. 일단 너무... 시작해 볼게요. 아, 그래요? 다시 하신다네. 이 친구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뭔 제품이에요? 퓨리스 D7선데 이게 다이렉트로 나온 바로 뿌릴 수 있게. 네, 얘는 달변 제거가 되나요? 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지고 있다면서요? 아니, 저는 원해. 원해. 정말 죄송스럽게도 지금 타이어에도 비딩이 맺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드레싱을 또 타이어를 좀 잘 해놨어요. 일단 뿌려볼게요. 그래요. 일단 뿌리는 건 맛만 아니지만 네, 맛만 봅시다. 우리 뿌리는 거니까. 아, 이 느낌이 아닌데. 브러쉬 뭐 드려요? 아니요, 우리 이것도 한번 좀 뿌려볼까요? 시대로 뿌려볼까요? 시대로인데 미리 희석을 해서 갖고 오셨대요. 돋보여 주세요. 왜 이래? 확실히 슬슬님이 이게 악력이 좋으시니까 엄청 약품이 잘 분사되네. 아까 맨 처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약품 왔네. 나 뼈에 근간 것 같아. 네, 조금만. 어머,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이걸 되게 좋아하시네. 더 뿌리셔도 되세요. 아, 약품도 많아가지고요. 아, 네. 아, 그래요? 우리 다 써세요? 아, 그럼요. 너 다 써도 돼요. 그럼 우리 집에도 조금만... 가져가요. 네. 뿌릴까? 내일 기차 탈 때 들고 타요. 그리고 이렇게 마르기 전에 미리 브러쉬를 조금만. 하이 엄만. 아, 근데 진짜 달변은 안 나온다. 정말 좀 닦기 민망한데. 죄송해요. 예, 그래도 나름 세차 유튜버 찬데 또 달변 너무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쵸? 아, 그렇지 뭐. 아, 근데 뭐 휠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너무 보기 좋네. 얘 한번 뿌려보시겠어요? 그냥 아, 철분 쏟는다 생각하시고. 어, 깜짝이야. 이런 브러쉬질하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지. 거품이 제가, 이렇게 있어야지 브러쉬할 맛이 나지. 역시 변태 분들이면 다 아는 저 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지. 그렇지, 그렇지. 저긴 들어가야지. 딴 데는 안 들어가도 저긴 들어가야지. 그래서 휠 밑으로 깨끗하게 휠을 닦아주시면 돼요. 휠미트를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휠미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슬슬님 이제 대전 내려오신다. 준비물 뭐 필요하냐? 세차용품 무슨? 아, 그래서 우리 쇼핑몰 하니까 다 여기 있다. 그냥 몸만 오셔라 했는데 저거 들고 오셨더라고요. 휠미트하고 브러쉬 몇 개는 가져왔다. 서울에서부터 저걸 들고 왔어요. 별난 사람을 다. 아, 뭐 특이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 사람. 그분, 너 알지? 알지. 저희 얘기 듣고는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세차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옆에서 떠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요 타이어와 이 휠이 마주치는 요 부분을 깨끗하게. 얘 얘기가 안 들리나? 그러니까. 아, 나 안 들려? 아, 들려. 그치. 보여. 그치. 아, 그쵸. 근데 그 부분은 진짜 꼭 해줘야죠. 그치. 자기를 놓칠 수가 없지. 저 부분들이 분진이 늘러붙는 구간이에요. 저 부분을 안 떼주고 그냥 아 몰라 하고 그냥 타면은 나중에 분진이 정말 달라붙어 잘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달라 그러면 좀 고생하는 부분이죠. 그치. 이게 쑤시는 이게. 야, 근데 진짜 제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휠미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용하세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 림 브러쉬의 한계는 이 스포크 뒤에가 안 닦여요. 아~ 그래서 이렇게 휠 밑으로 스포크 뒤를 아, 그 뒤까지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것까지.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닦으면은 확실히 어느 부위든 깨끗하겠는데 이렇게 바퀴 네 개 하면은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아요?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너 나쁜 놈이네. 아니, 나 궁금해서. 아니, 지금 힐링하고 있는데 곧다 대고서 네가 막. 힐하우스 안쪽까지? 이거 한 시간 반 걸린다.
자, 워시패드를 이용해서. 선생님, 잠깐. 왜? 벽돌 아닌가요? 아니요, 워시패드인데요. 이게 워시패드예요? 예, 아니, 새로 나온 제품.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알죠? 이거 새로 나온 거. 이거 아니, 완전 신상이잖아. 그쵸? 네, 시필러 쪽으로 갈게요. 네. 자, 상단, 중단, 그리고 내가 하이그로시만. 아니야. 하이그로시 손대지 마! 야, 쳐다보지 말라고. 기스를 한다고 쳐다보면. 아니, 야, 여기는 쳐다보면 기스를 한다고. 야, 야 뭘 열어? 아, 비켜. 다 비켜. 아, 탱크요. 아, 빨리 가요. 빨리. 아니, 근데 하단은 왜 아무, 하단을 아무도 안 해, 지금. 아니, 하단을. 아니, 하단은 따로 해야지. 이거 더러운 거 섞이잖아요. 아, 그래요. 왜 화를 내세요? 그래요. 세차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지. 하는 건 아닌데. 네. 제일 중요한 틈새가 있죠. 틈새. 틈새에 네. 있는 물때가 남으면은 비기 쉽잖아. 아, 그쵸. 그래서 다 닦아주는 게 좋아요. 아, 틈새 먼저 이제 닦을 건가요? 네, 틈새 먼저 일단 닦고, 그 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네? 엔진룸 틈새를 먼저 닦고. 아, 엔진룸 먼저 닦고. 아, 엔진룸도 하는 거예요, 오늘? 틈새긴 틈새인데 이 문 틈새가 아니라 엔진룸 틈새를 아, 먼저 하시겠다 이거야. 틈새. 모든 틈새를 다 닦는 거죠. 아. 엔진룸부터 문, 트렁크까지 이야. 다 틈새를 딱 뺄 거예요. 오, 호강하네 내 차. 열면서 뭐? 여는 김에 네? 이 드레싱 바르고 타이어 드레싱 해주면은 네? 좋죠. 아 좋겠네요.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저는 엔진룸에 대해서 그렇게 아 엔진룸을 꼭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 엔진룸 보니까는 하고 싶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엔진룸이 맛있게 생기긴 했어. 근데 슬슬님이 엔진룸 또 변태예요.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누나 나 엔진룸 해줘 해가지고 여지껏 안 닦고 있었다는 거. 일단 열어볼게요. 그래요. 어우. 아. 물기들이? 물기가 상당합니다. 네. 아, 나는 엔진룸 멋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슬슬님은 물기가 야 근데 엔진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치? 가져가도 되냐 이거? 아, 그래라 가져가 봐라. 슬슬 이제 물기 다 제거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먼지를 제거하라고 하셨다고. 아 그럼 먼지도 제거하고 물기도 제거하는데 검사 한번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검사요? 네. 검수가 들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대가리 받고 있어 너 저기가 저 가서. 어? 얘기를 해봐. 차주는 뭐니까 만족한다고. 거기까지 저도 너무 좋은데 지금. 아 그래요? 예,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더 만지면은 누가 좀 그런 좀 해주세요. 여기 너무 더럽잖아요. 여기 막 이거 물 때도 있고. 이야 됐다. 야, 나 진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와, 나 진짜 만족한다 나는. 엔진룸 끝. 아, 다 될까요? 아니 저기 네. 물 떨어지잖아요 저기. 어디 아, 좀 잘 좀 하지. 어디. 와 이제 다 했다. 나다. 아니 드레싱 잠깐 드레싱 해야죠. 드레싱 그래요. 플라스틱만 드레싱. 그때 해. 엔진룸 코팅할 거 갖고 왔어요. 광고 받은 거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 써볼게요. 뭔지 몰라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소분 용기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아 제품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별게다. 왜 챙겨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니 나 생각해가지고 그나마 좀 진하고 좀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한 건데. 그리고 제품도 이거 다 포장지 뜯은 거에서 판매도 못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럼 나 이거 써보 나 냈어요 내가. 네 써봅시다. 그러면 반반 써 이거 반반 합시다. 핑거 어플 저도 하나만 주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오 좋네. 마프라? 아닌데. 체가네. 향이 나쁘진 않네. 거품이 일어난다.
왕은 루미너스가 이게 이나마가 좋다니까. 광교는 루미너가 훨씬 더 진하네. 저는 여기에 그 케미컬과 이거 묻었으니까 계속 이거 쓸게요. 네. 근데 왜 안 하시죠? 아 그러네 참. 아 핑거풀이 없어가지고. 아니 가져다 드릴게요. 있으면 드리면 되지 뭘. 아 나요 저기. 야 두 개 드려. 해가 져가네요. 선생님? 해지고 그러면 그거. 아휴 오늘도 언제 튕날라나 이게. 한 열... 10시? 오전? 오전? 어. 오전? 제가 지금 드리핑을 네 바퀴를 다 돌고 왔는데 아직 아니, 다 하셨어요? 네, 아니, 거의 제가 거의... 다 될게요 아니, 이제. 아니. 왜요? 이제 다들 되잖아요. 잠깐만. 뭐가 박혔는데 이게 안 빠져요. 어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잠깐만. 지금 머리 조심. 마지막으로 왁스 작업을 하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 오늘 차주님이 쓰실 왁스는 뭐 아, 예. 제가 안 갖고 와서 루미너스 블랙 슬릭 에디션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나지올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파이어블랙 캔디 샤멘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슬릭감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꽃가루가 날릴 시즌이고 그래서 오늘은 슬릭감 있는 제품을 일단 발라줄 겁니다. 보충을 또 레이어링을 해줘야지. 제가 그나마 먼지를 진짜 잘 날려줘요. 절로 갈게요. 네. 바람이 일로 오니까. 아, 저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죠. 네, 바람을 등져야지 제가 먹지 않으니까. 마스크 끼우셔서 이게 뭐 아니에요. 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필요합니다. 한 세 번 정도 뿌려도 괜찮겠죠? 오 뭐야. 어때요? 그냥 없어지는데. 약간 건들면 머핑이죠 사실. 작업성이 참 쉬운 제품 중 하나지. 슈퍼가 아니고 건들면 버핀. 잔사 남았네요. 아. 좀 기다리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딴 데는 엔진룸 이런 데는 좀 덜해도 이 도색면에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깨끗한 타월로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쫓아갈게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가 저거하고 버핑하고 저는 뿌릴게요. 뿌리기만 하신다고요? 아 무슨 아니 엔진룸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여기 닦아주세요. 네 이쪽 부분이요? 네 제가 여기 왼쪽을 일단 닦았으니까 슬슬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세차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이 느낀점이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일단 용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용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다? 아, 완전 대기업은 역시 다르다. 아... 대기업은 남다르다. 우리가 우리 대기업이야? 몰라 어느 순간 버리는 거 아니야? 어, 네네 뭐, 또 갖다 드려요? 또 갖다 드려요? 육성이 그 아시죠? 쉐킷쉐킷 빨리 쉐킷쉐킷 해줘요. 아 뭐야? 그 너의 쉐킷쉐킷을 되게 좋아하셔. 그 무슨 인간 짐벌이냐고. 아 이거? 그렇지 그거를 되게 좋아하셔. 혼자 지금 좋아. 예, 와보세요. 이 실물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아 근데 유리 세정제 갑자기 왜요? 근데 다 거의 다 끝났는데? 맞아. 마지막에 유리 닦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발스 코팅이 돼 있으니까 굳이 유리. 아, 아니죠, 아니죠. 그 보면은 아, 여기 있네. 여기 잡아, 여기 잘 잡아주세요. 이런데 보면은 보이세요?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왁스 튄 것들이나 약간 좀. 그렇죠. 이게 드레싱 튄 것도 그렇고. 응, 뭐 이거. 원래 그렇게 그 타입이에요. 아, 원래 이런 타입이구나. 어, 되게 금방 없어지네. 와이퍼를 못 틀어서. 뭐야. 야, 기스라도 되니까 팍팍 올려요. 막 휘어도. 야, 야, 그럼 뭔 말이 그래. 휘어도 돼요. 어, 뭘 휘어. 조금만 닦아줘도 깨끗하니까 마지막에 유리로 마무리하면은 좋아요. 어. 완성도 있는 느낌. 변태가 맞긴 맞네요. 아니, 완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왁스를 아까처럼 미스트로 촥 분무하면 나머지 왁스 잔여물들이 좀 튀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유리 세정제, 알코올을 이용해서 좀 닦아준다. 약간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긴 하네요. 대단하긴 해, 진짜로. 야, 저 어떻게 요 사이에 있는 그거를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게다가 영상 보시면서 계속 저희가 막 어, 그만해도 된다 막 이렇게 장난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일단 영상을 두 편 연속 촬영하는 거라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몇 시간째 촬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해가 적은다니까. 그렇게 일찍 왔는데. 나 우동 다 꺼진 것 같아 지금. 아니 세차를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아, 그냥 똑똑할 테니까. 새 알람을 봤다고 해야죠. 아, 새 알람! 이 영상 날려! 다시 할게요. 제 새 알람 영상을 보면서 타임 알아서. 세차를 혹시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어, 혼자 배우셨나요? 아니면 누가 좀 뭐 가르쳐주거나 했나요? 원래 새 알람 채널의 애청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애청자라서 네네.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엑셀런트. 브라보. 아, 자, 세차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와~ 우리 둘은 죽어가는데 왜 저분은 혼자 이렇게 체력이 남아 돌리시는 건지 모르겠다. 뭐 체력 진짜 좋으시다. 어, 영상 초반에는 좀 저희가 뭐 짓궂게 장난도 좀 하고 좀 재밌는 세차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왜냐면 다른 디테일링 유튜버 분들도 보시면 정말 디테일한 거는 좀 그렇잖아. 막, 와, 진짜 디테일하다는데 우리 좀 웃기고 재밌게 하려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네요. 나도 모르게 좀 진지해지는 것도. 아니, 세차님이 워낙 막 진짜 진정성 있게 막 세차하시니까 어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마지막에는. 맞아. 어 근데 하여간 오늘 저희가 스스님의 그냥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좀 배워보다 보니까 배운 게 맞지? 그렇지 배웠지.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와 확실히 진짜 느껴지는 거는 그거였어요. 남자의 디테일이랑 여자의 디테일이랑 좀 바람 괜찮아요? 세슬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영상에 지금 못 담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아 진짜. 여성 변태는 또 다르구나라는 좀 오늘 좀 느꼈습니다. 새로운 변태가 나타났구나. 아 진짜. 그럼 이제 데일리 세슬님이 이제 오늘 저희와 같이 이렇게 디테일 세차를 변태 세차를 한번 해봤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확실히 셋이서 하니까 네. 조금 편하네요. 그죠. 매번 혼자 촬영하고 나 다 하려다 보니까. 혼자서 막 모든 걸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재미있어요 좀. 그죠? 다 같이 하는 그런 맛이 있긴 조금 하지. 덜 힘들고 그래서 매번 혼자 촬영하시니까 아무래도 여성 혼자 촬영하는 것도 저를 보면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 저 혼자 언제 다 찍고 언제 다 편집하고 용품은 언제 사러 가고 타월 빨래는 언제 다 하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 역시 좀 변태가 되려면은 저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태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타월 플렉스에서 너무 좋았어요. 아 타월 플렉스 또 만들어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낭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낭비라뇨. 아 그게 좀 좋았습니다. 아, 새 타월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렇죠. 자체가 또 적어도 지금 제가 타월 8개는 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한 8개는 쓴 것 같은데. 그러다 계산도 청부해서 낭비. 당연히 그래야지. 부가세 포함해서? 그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데일리 선생님한테 타월을 좀 선물해드려야겠네. 아까 그 세차용품도 몇 개 써보고 싶다고 하신 게 있던데 마음에 드시는 거 조금 있다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가져가세요? 네. 아니요? 돈만 내면. 아 농담입니다. 근데 세차 유튜버들이 진짜 그 세차 용품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이야 우리야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 그나마 쇼핑몰이 운영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다른 유튜버들도 저희가 좀 도울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분들도 더 쑥쑥 자라나면 이 문화가 더 커질 테니까. 그렇지. 데일리 슬슬님한테도 용품 협찬을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거 맞으시죠? 아무튼 오늘 슬슬님이 대전까지 내려와 주셔가지고 또 좀 재밌는 영상 만들게 됐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빼놓을 수 없는 또 비딩샷하고 광도샷, 실내 엔진룸 샷까지 진짜 오늘 변태세차의 끝을 보여주는 마지막 아우트로 영상을 좀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고, 즐겁게 노래 감상, 영상 감상 하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지 않게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간단한 것 같은데? 미쳤나 봐. I'm true.